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요 파노라마 사진을 하나 보정을 했었죠. 아우라 멤버십 회원님들인데 날씨 좋다려가지고 번개를 쳐가지고 한번 갔다 오신 건데 조금씩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여기 이제 보내주신 분도 지금 이제 다른 분 사진인데 여기는 사진이 좀 띵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본을 좀 보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살짝 흐릿해 보이긴 해요. 이렇게 보면은 초점이 나가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요거 찍었을 때 보면은 요게 이제 약간 망원거리거든요. 그래서 망원, 준망원으로 해가지고 렌즈에 손떨림 방지가 있는데 요걸 아무래도 켜놓고 찍으셨나 보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을 바꾸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회절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조리개 22, 32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을 때는 22, 32 필터로 이제 ND 필터가 없거나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이제 그럴 때 그럴 때는 이제 32까지 다 조여서 찍긴 찍는데 될 수 있으면은 요거는 11로 맞춰 놓는 게 좋죠. 요즘에는 제가 11로 찍으라고 많이 하죠. 렌즈마다 이제 특성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8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장노출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항상 노출 조절을 위아래로 한 칸씩은 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1 정도로 놓고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찍다가 만약에 이제 밝아져서 어둡게 해야 될 때는 11에서 16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로 찍다가 어두워지면은 조리개 8로 조절을 해가지고 심도에 최대한 영향을 안 미치면서 노출을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렌즈 화질이 좋다고 회절 현상이 없는 뭐 8 구간 요런데 제일 좋은 해상용으로 찍다 보면은 조금 어두워야 되는 상황일 때 보면은 5.6이나 이제 4로 막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심도의 영향이 살짝 미세하게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요거를 이제 11로 찍으라고 이제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문제는 일단은 요거 같아요. 그래서 뭐 손떨림 방지나 이런 것도 지금 있는 렌즈에요. OIS 후지에서는. 근데 그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회절 현상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빛내림이 이날 아침에 너무 좋아가지고 다 녹슬 입고 보셨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은 조금 여기도 밝아야 되고 위에는 좀 어두워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로 보정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사진을 쭉 보시면은 요거는 시간이 15초 정도 되죠. 15초 감도 100에 자 근데 30초가 되면은 구름이 옆으로 쭉 가면서 이제 빛내림이 내릴 텐데 이게 흘러가는 게 보이죠. 쭉 번져있는 게. 자 근데 아래를 보시면은 지금 제일 길게 찍은 사진이 40초짜리인데 바다가 또 잔잔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근데 40초 되니까 구름은 더 흐르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은 원하는 대로 나오려면은 구름은 아마 15초보다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요것도 지금 옆에 살짝 번지는 게 있는데 요런 것도 뭐 강하게 내리찌는 건 아니어도 느낌은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뭐 5초, 3초 요 정도로 구름을 하나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만 봐가지고 아래쪽을 노출 살짝 잡아가지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2분 이상 그렇게 주면은 여기가 이제 깨끗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요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회절 현상이 생겼을 때 지금 근데 회절 현상이 있어가지고 조리개 한 8, 10일 뭐 이렇게 찍었을 때 하고 보면은 사진이 조금 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데도 보면은 바위가 정확하게 안 맞은 것 같고 뭔가 띵해 보이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선명 효과를 주면은 어느 정도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살려볼게요. 자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열고 회절 현상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이제 전화를 주시고 궁금하니까 회절 현상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 긴박한 상황에 필터 다 빼고 이제 노출을 다시 잡고 뭐 이렇게 하기가 이게 일출 시간에 사진 찍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진도 좀 힘들긴 한데 이 장노출로 ND 필터 끼고 하다 보면은 노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일 빠르게 조절하는 방법은 조리개를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조리개를 그냥 순식간에 20이나 32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는 것 같죠. 자, 회절 현상이나 이런 걸 이제 잡을 때는 선명 효과를 잡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100%로 해놓고 제일 중요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런 데죠. 요 계단 꺾어지는데 그다음에 난간, 그다음에 요 노란 등대. 번짐이 살짝 보이죠? 자, 요거를 잡는데, 자, 선명효과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선명효과가 지금 4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반경을 올리고, 세부묘사를 올리면은, 보세요. 이미지가 이 표면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세부묘사는 쭉 선명효과하고 반경을 올리면서, 자, 세부묘사를 한번 봅시다. 세부묘사는 이 표면이 그 질감이 막 터져 나오지 않게, 자, 한번 좀 많이 올려보고, 조금씩 줄이면서, 그 다음에 노이즈도 같이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요 정도만 해도 지금 잘 살아나죠. 자 여기 한번 잘 보고 계세요. 여기 잘 보시면은 자 눈을 전후 하면 선명하게 잘 살아나죠. 자
표면을 세분화사를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조금 더 줄이고 자 반경하고 선명효과를 조금 더 올리고 자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명효과를 일반적으로 사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123이라는 이런 수치까지 거의 올리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세부효과도 같이 따라간다고 쳤을 때 좀 엄청 선명하죠. 이 표면이 다 터져버렸죠. 인화하면 이런 것들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세부묘사만 이렇게 줄이면은 0은 안 돼요. 그 대신에 한 4, 5 이 정도로 하면은 이 수치가 높아도 표면이 터지지가 않고 난간이나 선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선명해 주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사진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반경을 요거는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선명효과 아래로 따라가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번 또 다시 봅시다. 전후로 보면은 자 요런 이제 바위에 보면은 질감도 그렇고 자 조금 더 잘 살아났죠. 여기도 그렇고 자 노이즈 감소도 살짝만 노이즈 감소를 많이 하면은 여기 다시 죽어버리니까 세부 묘사를 한 9 정도까지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더 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만져야 돼요. 자 이쪽 바위도 한번 보면서 자 요 정도면은 그 회절 현상에서 온 선명도는 제가 봤을 땐 살아난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보이기 쉽게 일단 밝기를 노출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한 요 정도로 올려놓고 전후를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띵한 사진이 선명해지죠. 자 여기도 자세히 다시 보면은 자 이렇게 난간이 요 정도면 제가 볼 때는 30, 22로 찍었던 사진이 한 11이나 8 정도면은 요 정도로 선명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찍을 때 ND 필터를 바꾸던가 아니면 농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가지고 다니면서 11 구간이나 8 구간, 16 구간, 그 구간에 오게 맞추는 게 제일 좋겠죠. 11이 일단은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11은 찍다가 어두우면은 조리개 8로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밝으면은 16으로 쫄 수가 있고, 근데 8은 안 된다 그랬죠. 8은. 8 같은 경우는 5.6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아무리 멀다 그래도 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노을 하고 따로 바닥까지 보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원상태로 가고 지금 이따가 노을은 한 이 정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등대하고 요런 부분은 한 요 정도가 되고 바다도 다시 한 요 정도가 되면서 끝에 부분은 한 요 정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일 일단은 요 정도로 해서 자 요 등대를 요 정도로 한번 살려볼게요. 자 요렇게 이 정도. 자, 이 정도를 하나 불러오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제 밝게 만든 사진에서는 이 사진을 레이어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 개조가 확실히 틀려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7번. 지금 이제 이게 로우 파일이긴 하지만 부분 조정 밝게 요렇게 눌러가지고. 자, 노출을 하늘만 볼게요. 자, 하늘을 이렇게 조절했는데 색이 잘 안 살아나죠. 자, 원래가 아마 한 이 정도 된 사진인데 더 어둡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밝기만 떨어지고 노출이 이 색상이나 이런 게 잘 안 살아나죠. 그래서 요런 사진을 이제 보정을 할 때는 여기서 레이어를 쌓아서 불러오는 게 아니고 자 브릿지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요 사진이 지금 불러왔던 사진이죠. 자 요거를 열어서 지금 노출이 0.85로 돼 있는데 다시 원상태 여기서 자 노출을 줄여볼게요. 자 마이너스 1.7 자 보세요. 좀 전에 레이어 밝은 레이어를 가지고 다시 어둡게 만든 사진하고 원본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보정하는 거 색깔이 차이가 나죠. 여기 노란색 색이 날아가지 않게 선명하게 이 색상이 다 살아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사진이다 그랬을 때는 원본을 포토샵에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색상 하늘이 많이 날아간 것 같다 그랬을 때는 그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고 다시 원본 로우 파일을 가지고 와서 노출을 조정해서 위에다 얹어버리고 이런 작업 방식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면 되겠죠. 요 정도에다가 자 여기 색깔이 아주 잘 살아나죠. 여기는 이따가 한번 메꿔보고 이쪽 구름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열기 자 그럼 일단 요거 두 개만 합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중심이 되는 요렇게 바위 그 다음에 여기 하늘 레이어죠. 자 이동도구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도구 쭉 눌러서 요쪽 사진으로 가서 쉬프트키 누르고 뛰면은 두 개가 겹쳐지죠. 자 알트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으로 위에서 쭉 그어주고 자 이쪽 부분은 대각선으로 여기를 이제 잘 많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등대 부분이 좀 어두워지죠. 여기는 따로 부드럽게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도 이렇게 살짝 자 됐어요. 요 정도면 이제 됐는데 이 바위가 여기가 너무 어두워졌죠. 그래서 요 부분은 자 반대로 방사형 그레이디언트 도구로 원상태로 이제 돌리려면은 저 검정색이었으니까 검정색으로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자 잘못됐으면 다시
미세하게. 자, 여기 바위도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너무 밝아졌어요. 그죠? 이런 거는 브러쉬로 다시 또 어두운 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두운 레이어로. 브러쉬를 크게 하면은 효과가 부드럽게 나니까. 자, 크게 해서 부드럽게 한 번씩.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브러쉬 자국이 티가 안 나야 되니까. 티가 안 나면서 요런 부분들이 다 살아야 되죠. 자, 다시 또 크게 살짝 살짝 들어오면서. 자, 10%로. 자, 한번 봅시다. 자, 구름이 많이 살았죠. 요쪽이 이제 핵심인데 여기 잘 살았고. 여기도 지금 산에 보면은 다시 이 경계가 흐릿하게 작업한 티가 나요. 이런 것도 조금 어두워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지게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나중에 다시 한번 살려보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고. 자, 그러면은 레이어 합쳐주고 보이는 레이어 병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또 마음에 들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촬영하러 가신 분들도 여기에서 장노출 찍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햇빛 보면서 다 멘붕이 왔다 그러시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로 찍어야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거는 동작 흐림 효과를 내면은 장노출로 찍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클릭. 자, 확인. 한 번 더, 한 번 확인. 두 개 하면은 그대로 흐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자, 이거 하기 전에 잠깐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이건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자, 다시 레이어 만들기. 요 뒤로 가서 레이어 만들기. 그 다음에 동작 흐림 효과. 자, 확인. 확인. 6도, 마이너스 6도. 요거 제가 값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리고 브러쉬로 이렇게 이제 바다의 결 따라서 이렇게 한번 칠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햇빛이 반사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없애볼 거예요. 아, 쭉 칠하면은 이게 지금 한 15초 정도 좀 바다라서 물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이는데 이런 게 싹 없어지죠. 자, 먼바다는 실제로 우리가 장노출을 이렇게 촬영을 해도 먼바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더 많이 줘야지 저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죠. 자, 앞에 바다는 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 이 부분도 이제 없애보자고요. 자, 그러면 레이어 합쳐주고. 자, 요 부분을 한번 없애보죠. 여기가 너무 뻥 뚫렸죠? 여기는, 여기도 좀 뻥 뚫렸고, 여기는 이제 빛이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괜찮긴 한데, 여기는 그냥 요번에 우리 썼던, 자, 제거도구, 요거나 10번 제거도구, 요거로 해가지고 한번 지워봅시다. 잘 지워지나. 구름으로, 요쪽에 있는 구름으로 색깔이 자연스럽게 메꿔지면 좋은 거죠. 자, 개조가 있게 좀 바뀌었죠, 여기도. 자, 여기도 이렇게 바꿔서, 완전히 뻥 뚫린 사진인데, 여기 지금 노란색이 싹 껴가지고 아주 괜찮아요. 여기도 자연스럽게 노란색이 있죠, 아래쪽도. 자, 여기는 이제 잘라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메꾸는 거는 잘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한 타원형 정도로 해가지고 바다가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7번 부분 조정. 자, 바다만 일단 보면 되겠죠. 바다만 노출을 이렇게 올려서 대비도 주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러면은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원상태로 다시 돌리고. 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작업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알파벳 G 눌러서 그라데이션 도구에 여기 네 번째 도구가 있죠. 자, 반사 그라디언트. 자, 요거 눌러서. 자, 요거는 이렇게 내리면은 위아래로 효과가 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좀 넓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요 등대 위로는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이 색깔이 또 죽어 밝으면서 죽어버리니까. 전후를 보면은 살짝 올라갔는데 이걸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아래를 조금만 더 내려줍시다. 아래 쪽은 조금 더 밝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도구를 선택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을 반대로 검정색으로 해서 자, 없애줘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일자로도 한번 올라갈 건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 각도로 이쪽 부분이 타원형으로 어두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쪽도. 자, 이렇게. 자, 그럼 전후 보면은 좀 많이 밝아졌죠. 자, 그러면 레이어 보이는 레이어 병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자, 요 정도쯤에서 선명 효과를 한번 더 줘볼까요? 지금 여기도 조금 이상하긴 하니까 여기 흐림 효과 때문에 결이 이렇게 나온 게 보이죠. 자, 요것도 10번 제거 도구로. 자, 이렇게 해서 삭제. 자, 깔끔하게 지워졌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조금 더 어두워야 될 것 같아요. 요 구름하고 좀 맞춰야 되겠죠. 요 부분이 조금 밝아요. 자, 부분 조정해서 노출하고 대비하고 같이. 자, 한 요 정도로 확인. 자, Alt키 누르고 또 레이어 마스크. 자, 검정색이니까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브러쉬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10%로 해가지고 줬어요. 자 전으로 봅시다. 미세하게 비니팅이 좀 어두워졌죠. 자 이제 레이 합쳐주고 자 부분 조정 밝게 한번 또 들어가서 자 대비를 한번 살짝 올려봅시다. 대비를 올리면서 하늘 쪽에 노출을 자 대비를 살짝 올리고 노출을 조금 내려서 구름 쪽에 디테일을 조금 더 볼게요. 확인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브러쉬로 등대하고 여기도 효과가 지금 되게 진하게 나죠. 숫자 1 눌러서 10%로 자 툭툭 치는 정도로만 이렇게 자 됐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시선이 몰리죠. 여기도 이제 주제긴 되지만은 사실 원본 사진을 봤을 때는 자 원본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원본으로 돌려가지고 자 기본 값으로 재설정 완료.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날아가고 여기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밝아지면서 여기가 어두워져야지 사진이 조금 조절이 근데 실제로는 조절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보정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요 등대 부분하고 요 난간이 좀 선명해야 되겠죠. 요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8번 선명효과 ACR 효과 여기에서 한번 자 8번 클릭 자 이렇게 눌러서 선명효과는 100%로 확대해 놓고 자 여기에서는 자 텍스처 디에이저도 살짝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명료도 하고 디에이즈도 자 디에이즈는 그대로 두고 자 요거 두 개 정도만 그 다음에 자 선명효과 세부에서 선명효과도 살짝만 주고 조금 과하게 들어가도 돼요. 요건 계단하고 난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브러쉬로 긁을 거니까 자, 확인 자 그러면은 100%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아주 선명해졌죠. 자 그 대신에 표면이 되게 이제 거칠어졌죠. 여기가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아래 레이어는 일반 사진 그 다음에 위에 레이어는 선명효과 사진 이래서 원하는 부분만 브러쉬로 조금씩 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되게 선명하게 해서 왔기 때문에 자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해서 자 저는 다른 데 안 칠하고 이렇게 여기 계단 있는데 자 요 등대하고 요 계단 바위 난간 요런 데만 한 20%니까 아까 거에 그 100%로 다 봤을 때 한 20% 정도만 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100%로 확대해 보면은 자 바다는 부드럽게 그대로 다 있죠. 그리고 제가 난간하고 이런 데 긁은 데만 지금 선명하게 바뀌었죠. 이렇게 전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처음에는 조리개 22로 찍어가지고 회전 현상 때문에 좀 흐릿한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선명해졌어요. 선명 효과를 처음에 주고 지금 줘가지고 아주 선명해졌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뭐 요 정도 디테일이면은 전시를 하거나 뭐 이래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진으로 됐죠. 자 그러면은 또 보이는 레이어 병합해주고 요 부분이 살짝 밝은 것 같아요. 요 부분 조금 어둡게 해주고 여기 조금만 밝게 해줄게요. 자, 두 번 해야 되겠죠? 부분 조정. 자, 그래서 여기를 살짝만 자 요렇게 확인.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브러쉬로 자, 요 정도 크기로 해서 여기 톡톡톡 요쪽도 톡톡톡 자 이렇게 자 레이 합쳐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조금 너무 어두워요. 여기 살짝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또 부분 조정 자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하고 자 밝기를 올려가지고 자 바위를 한번 봅시다. 바위를 이렇게 해서 확인 자 Alt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또 원상태로 돌아가서 자 브러쉬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레이 합쳐주고 자 그 다음에 트리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정사각형이라기보단 요쪽 빛이 지금 다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자르기 이렇게 눌러서 자, 지우기 눌러서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자 아랫부분도 좀 잘라내고 자 위에도 이렇게 자 요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끝에까지 그냥 이렇게 자 요정도면은 자 한번 봅시다. 아래를 조금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르기 도구 눌러도 되고 크롭 도구 다시 그냥 눌러도 되고 자 그래서 아래를 조금 자르면은 요런 사진에서는 와이드한 요런 데서는 좀 더 안정감을 주죠. 비율이 자 요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네팅까지 한번 줘봅시다. 여기도 지금 살짝 주고 점점 더 어두워져야 되는데 자 비네팅 14번 자 여기에서 효과에서 비네팅 주고 중간점 패더가 자 요 부분이 요 부분도 좀 어두워지죠. 자 요런 걸 같이 파악하면서 그다음에 중간점이 없으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긴 타원형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점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하면은 전후 보면은 주변이 조금 더 어두워져 가지고 시선이 이쪽으로 좀 몰리죠. 자 확인 자 요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도 지금 흐림 효과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나 물결이 아직 보이는데 요런 거는 제가 여기 보면 이제 표면 흐림 효과 있죠. 요걸로 해가지고 정리를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필터에서 포트레이처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매번 말씀드리죠. 요게 이제 비싸가지고 사라고 권해드리지 못하겠다고. 요게 30만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표변흡입효과로 이제 제가 값을 넣어가지고 대체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럼 자동으로 검정색 레이어까지 씌워지니까 요렇게 지금 물결이 있죠. 요런데 아주 잔잔하게 만들고 싶을 때 브러쉬로 살짝 그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죠. 자, 이동해서 브러쉬로, 자, 이쪽도,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5초짜리 물로 찍은 거지만은 아까도 한번 동작 흐림 효과를 한번 했는데 지금 요 부분 보면 결이 아직도 보이죠, 결이. 자, 근데 표면 흐림까지 주니까 아주 깨끗해졌죠. 한 2분에서 4분 정도 준 효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이제 다 저장해놓고 저장, 보정본 저장해가지고 같은 파일에 다시 일로 일단 저장해서 자, 브릿지 가서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자, 구도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뻥 뚫린 하늘도 좀 잘라내면서 여길 너무 이제 먹구름을 앉혀. 여기 좀 어떻게 보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걸릴 분들은 아까 재고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클릭 한번 해보면은 요 사진까지, 요까지 넘으면은 요것도 이제 없앨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내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디테일. 요게 문제였었는데 지금 아주 선명해졌죠. 요 줄 하나까지 선명하게 다 절 보일 정도로. 그 다음에 구도도 그렇고 여기가 너무 어두웠었는데 이쪽을 살리고 이쪽은 이제 밝은 걸 죽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후를 보면은 사진이 뭐 많이 달라졌죠. 여기도 바위도 너무 이제 먹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디테일이 살짝 보이는 것도 괜찮고.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벌써 이제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갔네요. 저도 제 출사를 좀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계속 뭐 일이 있어가지고 심화반도 이제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좀 나가서 같이 또 현장에서 이렇게 찍고 갔다 와서 보정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출 사진이 원래 좀 해 뜨고 해지는 그 한 시간 동안에 그 시간대가 사진이 노출 맞추고 부분 부분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계속 몸에 있게 언제든지 나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자주 찍는 것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뭐 같이 가서 찍으셨던 분들이 아마 7분인가 8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정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